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조 때의 또 명재상이죠. 김사형. 김사행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사행은 누구냐면 환관입니다. 환관. 그러니까 김사형은 간단히 말하면 금수저 초엘리트죠. 그래서 아마 그 역사 속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김방경이라고 아마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고 이제 정치가였는데 김방경의 후손이고 드라마에 그래서 잘 등장하기가 어려운 게 김사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그 정치적 행로는 조준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조준하고 친해져 가지고 끝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조준 옆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격변의 시기에 개국이라든가 왕자의 난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공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공신이 아니면서 그 시절에 그렇게 높은 데까지 갔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적 관계가 아니면 출중한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사형이 바로 후자입니다. 출중한 그 관리로서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판단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준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서로 그런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였어요. 이인자가 보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인자가 실패하는 경우는 과욕을 부릴 때 실패합니다. 근데 이 김사형은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큰 감동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분수를 알고서 행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사형을 보면서 어떤 브레이크 기능이 아주 좋았던 인물이다. 그렇다고 뭐 그냥 저 조준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실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김사형이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함께 우리가 봐야 콤비로서. 그래서 이제 태조죠. 태조 기간 재위 내내 좌의정 조준, 우의정 김사형. 네,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정도전인데 태조도 만약에 김사형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도전을 우의정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 뜻할까요? 탁월한 능력 이외에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로서 그걸 이재라 그럽니다. 이재. 이 관리 리자를 써서 지금 말하는 뭐 재테크하는 이재가 아니고 이재인데 이 이재가 특출난 거죠. 관리로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런 재상을 찾아서 이런 탐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재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재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전부 그동안 학재만 했잖아요. 근데 이재와 학재를 이렇게 함께 들여다 볼 때라야 숨어 있던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1호가 바로 김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초급 관리 시절부터 뜻을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정승이 되고 나서는 뭐 그런 걸 했지만 그때도 주로 조준의 역할은 앞을 개척하는 거고 김사형은 뒤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콤비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보통은 이제 뭐 뛰어난 재상이 있으면 그 한 명 이렇게 이제 보통 되는데 이 조준 김사형은 함께 볼 때라야 둘 다 빛이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태종 때 태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종묘에다가 기여가 큰 신하들을 이제 김사형이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렇게 정도전보다 앞서서 우의정을 줄곧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가 볼 때 태종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사형은 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배향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하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죠. 김사형이라는 사람이 요즘식으로 용어로 표현을 하면 좋은 행정가, 탁월한 행정가의 범위를 넘지는 못했다. 조준의 보호막이 또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조준이 없었다면 과연 김사형이 정승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정도전으로부터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조준이 태조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정치적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실록에도 나옵니다. 여러 번 정도전하고 남으니 정승이 되고 싶어가지고 조준도 헐뜯었지만 김사형도 헐뜯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태조가 그 문제에 관한한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동하지 않는 거는 김사형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조준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늘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열전에 바로 나오는데 소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방한테 가장 그 총애받은 신하가 누구냐 하면 장량과 소하라 그러죠. 바로 그 소하인데 소하가 이제 뒤에 상국 즉 재상이 되고 나서 조참이 이제 그 후임으로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더니 아니 소하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내가 그걸 괜히 손대면 더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하 조참 콤비의 상징입니다. 역사에서 태종이 뒤에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그걸 이제 시를 지으면서 김사형을 염두에 두고 소하 조참이 조선에서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재상 한 명이 혼자 독주하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주 보기 좋게 소하 조참이 콤비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조준과 김사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둘 다 그 개국 초기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빨리 안정시키는 거 이거는 뭐 상당히 대단한 거죠.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을 자기가 알아서 처리했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결함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그 묘당을 진압했다 이렇게 되는데 묘당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삼정승. 삼정승이 일하는 것을 묘당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정부 기구를 마치 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조준은 아버지, 김사형은 엄마. 현대 조직에서는 이제 김사형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자 들어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에요. 총리, 부총리, 뭐 부장, 차장. 사장, 부사장. 부자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도 기업체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 확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야 나는 바로 사장 다음 단계니까 예를 들어 사장과 부사장인 경우는 나도 뭐 해야지. 아니면 또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사장이 다 하는데 뭐 부가 할 게 뭐 있어. 근데 그 중간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김사형이 보여준 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일단 큰 틀은 사장이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장이 빠뜨리는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아래 조직과 연계를 맺어주는 거. 그런 면에서 사실은 김사형한테도 우리는 충분히 저는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유형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중에 이제 김사형 같은 유형이 바로 보완제로서 앞서가는 이제 조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반대로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좀 유하면 악역을 맡아야 돼.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조준이 앞서가니까 본인이 유한 역할을 맡았던 거고 또 앞에 있는 재상이 너무 유할 때는 바로 뒤에서 강한 역할을 맡아줘야 돼. 우리가 이런 틀들을 자꾸 만들어야 아, 그 시대가 비교적 그 재상들이 잘 구성이 됐구나. 그렇지. 만약에 둘이가 성질이 비슷하면 충돌하거나 둘 다 유하면 엉망이 돼버려. 그런 이제 틀 속에서 아주 가장 바람직한 짝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